전국적으로 전셋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광주 전남만은 유독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민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광주 전남의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와는 반대입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지난해 대비 각각 0.92%, 1.33% 올라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전세 물량은 줄어든 상황에서 도시 정비 사업 증가 등으로 수요는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광주 전남의 신규 아파트 물량은 7천 세대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당분간 신규 물량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숫자도 많지 않고 건설사들도 약간 보수적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은 광주 전남이 각각 81%, 78%로 전국 평균에 비해 4에서 7%포인트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반기 광주의 건축물 착공, 허가 면적이 지난해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만큼 당분간 공급 부족으로 전세값 상승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